바다 3000m 아래 심해. 이곳엔 해외에서 보고 있으면 기분 나쁜데 귀여워 라고 소문난 돼지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요 녀석 바다돼지 씨피그라는 별명을 가진 심해 해삼 스코트 플레인. 최근 생김새로 유명해지면서 재밌는 점까지 발견돼 새로운 별명까지 생겼는데 이름하여 킹크랩 베이비스터. 이 녀석 배 아래를 보면 뭔가 빨간색이 매달려있죠. 그래서 저게 뭔가 해서 뒤집어보면 바로 개입니다. 킹크랩 새끼들이 씨피그 배를 안식처 마냥 이용해 매달려있는 건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곳에서 발견된 600마리의 어린 킹크랩 가운데 무려 96%가 씨피그를 안식처로 이용하고 있었다는데 오 그럼 공생 관계인가? 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딱히 어린 개들이 씨피그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지 밝혀진 건 없다네요.